네, 이륙궁 절반을 검지를 댄 상태로 접어 잡고 중지 약지 되는 자리에서 잡아 불겠습니다. 아프간 하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뾰족한 얼굴과 비단 같은 긴 털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볼까요? 공기를 주입 후 바람은 빼지 않고 매듭은 살짝만 지어주세요. 방울 하나를 만들었어요. 강아지의 주둥이 부분인데요. 약 7cm 정도 방울로 꼬아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4마디 정도 되는 거죠? 네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손끝에 가까운 부분으로 길을 쟀을 때약 7cm 정도 방울이 나오는 듯 합니다. 작은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꾸기를 했어요. 예, 작은 방울 하나 꼬집어꾸기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방울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이어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긴 방울을 만들 것 같아요. 예, 긴 비단결 같은 털을 표현한 방울인데요. 방울 길이는 약한 12cm 정도 두 개를 만들어서 장갑을 주시면 됩니다. 긴 방울을 만들었고요. 동일하게 긴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잠그기를 하네요. 12cm 방울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 긴 방울을 관통시키네요. 굉장히 긴 선인데. 예, 그 상태에서 방울을 하다 보면 풀릴 수 있어서 통과시키는데요. 지금 영상과 달리 앞서 만든 주둥이 방울 쪽을 그냥 사이로 통과시켜줘도 됩니다. 방울 하나 만들어서 주둥이 쪽 꼬집어꾸기에 다시 돌아가네요. 예, 지금 그 작은 방울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 한 대략 5cm 정도 방울로 꼬집어꾸기 방울과 잠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뒤통수 부분인가요? 예, 작은 방울이 얼굴 앞쪽에 놓이는 방울이고요. 지금 만든 5cm 방울은 뒤통수 부분의 방울입니다. 주둥이 부분을 긴 방울 사이로 끼워 넣거든요. 예, 12cm 잠근 방울 사이로 주둥이 가 놓이도록 끼워줍니다. 작은 방울과 방울 뒤통수 쪽이죠? 거기 방울과 방울 사이에 살짝 걸쳐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예, 방울 사이에 그게 고정되면서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얼굴이 완성된 것 같아요. 지금 모습 한번 보세요. 뒤통수 쪽, 뒷부분, 옆부분, 앞부분. 주둥이를 좀 뾰족해야 할것 같은데, 쥐꾸를 만지고 있거든요. 예, 주둥이의 뾰족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앞서 매듭을 살짝 지어줬던 주입구 매듭을 바깥쪽 주입구 쪽으로 살며시 당겨주면서 그 방울 끝쪽을 엄지랑 검지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아, 네. 정말 주둥이가 뾰족해졌어요. 예, 그 매듭을 잘 활용하시면 방울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목방울 만들고 있어요. 예, 뒤에 이제 목방울과 다리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아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예, 항상 비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방울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리 만들고 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시 다리 만들고 예, 이번 강아지의 다리는 푸들과 달리 중간에 꼬집어꾸기 방울을 이용해서 발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방울이 세 개인 건가 봐요. 예, 긴 방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개의 작은 방울을 만들고, 다시 대칭으로 긴 방울을 만들어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 앞다리를 지금 잠그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만들었던 작은 방울들을 각각 꼬집어꾸기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존 푸들 강아지 다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푸들 강아지는 방울 4개를 만들어서 잠갔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5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꼬집어꾸기 함으로써 발 표현을 좀 달리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몸통 방울을 만들고 있어요. 예, 구조는 늘 비슷하니까요. 다리 방울 만들고 있어요. 예, 몸통 다음에는 뒷다리가 나와야 되겠죠. 앞다리하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앞다리와 뒷다리는 늘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리만 만들면 강아지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방울 확인하셨죠? 다섯 방울을 만든 다음에 잠그기를 하시면 이제 다리만 완성하면 끝이에요. 예, 다리와 발 표현하는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꼬지목구기도 끝났어요. 예, 그러면 앞다리, 뒷다리까지 다 완성이 됐죠. 얼굴 부분을 좀 매만져 주고요. 강아지가 완성됐네요. 한번 볼까요? 뭘로 만들 때는 캐리커처처럼 특징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완성된 모습 어떠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